오늘은 녹색 숲길을 따라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안성의 금강호수 둘레길을 걷고 왔습니다. 호숫가 그 태극길이 전부가 숲으로 우거져 있다 보니까 요즘 그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산책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코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왕복 한 5km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한데, 전 구간이 숲으로 우거져 있다 보니까 더운 줄 모르고 자연의 소리 들으며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터의 공간도 있고 도시락도 먹어가면서 쉬엄쉬엄 갈수 있는 여유로움도 있고 해서 좋았습니다. 이렇게 1km 남짓 그 태극기를 걸어오다 보면은 해산정까지 한 500m는 산길로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해산정에서 다시 청록들까지도 한 500m 정도 산길로 내려가야 합니다. 근데 코스가 이렇게 완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태극기라고 산길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트레킹하기엔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해산정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오후 5시가 좀 넘었는데, 일몰이 막힐 시간대라서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. 그리고 해산정의 그 위치가, 호수 한복판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, 꽃들도 피어 있고, 하다 보니까, 그 일몰과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. 이곳 해산정에서 청록들까지는 한 500m 정도를 가야 합니다. 한 15분 정도 가야 하는데, 제가 주차를 그 수석정에다 두고 왔기 때문에 수석정까지 다시 백코스를 타서
차를 회수해서 다시 청록들로 차를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청록들 주차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서 차박을 하고 아침에 일출을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